자, 보라색만 포션을 정제할 수 있는 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걸, 이런 것들은 포션을 만들어도 포션 사용 금지기 때문에 못 만드니까 그냥 하나만 따서 갑니다. 하나만 따서 가고요. 아, 지금 얼핏 보기엔 최강 멤버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 드워프 클레릭이 잠깐 헤리겔라 포션을 잡혀있어요. 드워프 클레릭이 포함된 파티입니다. 아 맞다, 가사루문그 그냥 놓고 할 뻔했네. 가사루문그 갖고 와야지. 아 맞아요, 벨다인 말이 맞아요. 인간들이 숲을 파괴하기 때문에 증오하는 건데, 근데 죽였죠. 근데 그걸 그냥 죽여버렸죠. 여기서 이쪽에 숨어있는 아이템 가사루문그. 따단단단단. 아무튼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쨌든 방금 말한 그런 스토리 명작 게임 있는 거 있으시면 추천 좀. 추천 추천. 네, 힐포 마포 금지예요. 대신에 웨폰 포션은 가능. 근데 웨폰 포션은 딱 한 번 썼어요. 그 수룡이랑 싸울 때. 힐포 마포 금지. 최강 강 뭐 그런 거 전부 다. 헤르라 포션도 마찬가지. 산타 대신에 찰리가 들어가면 최강인 거죠. 그쵸? 찰리 또는 소이가 들어가면 최강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카미님. 아니, 이건 헤리게라 꽃? 이걸 어떻게? 후후, 이 정도야 뭐. 이걸 어떻게 구하셨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군요. 아무튼 제가 약으로 조제해드리죠. 내일 다시 오세요. 오케이, 내일. 내일 다시 오도록 합시다. 악투러스는 제가 방송에서 한 3번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하는 거는 좀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정은 없고요. 왜냐면 그 게임이 너무 길어서, 풀타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뭔가 좀 밀려있는 거라든가 할 거 대충 다 하고 좀 한가한데? 옛날 게임 중에 좀 길고 명작 게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때쯤 그때 할 것 같아요. 악트러스는 풀타임 너무 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여러 번 하긴 했었는데. 자, 아이겐 스톰? 재물과 눈의 세치나? 한글 패치가 있어요? 없었던 게임인데 생긴 건가봐요? 고전이라고? 몇 년작 게임인지 혹시 알까요? 너무 또 2010년 그러면 또 안되니까. 템 노가다 금지, 상점 금지, 캠핑 금지 어려울까요? 포션만 사용 가능? 아니요, 돼요. 돼요, 충분히 돼요 그거. 아 근데 상점 금지구나? 상점에서 못 산다? 그 재밌겠네.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템 노가다 안되면서 상점까지 안된다. 상자에서 얻어야 된다.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이랑 그로랜서요? 아 맞아요, 그것들 재밌어요. 제가 방송에서는 안했었죠. 실은 옛날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타격감이 그 같은 회사 게임이었던 그 나르실리온이랑 레이디안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편이고. 근데 여기서 가기 전에 일단 이거 해석하는 게 낫겠지? 아니다, 이거 하면, 아니 나중에 하자. 아 그러네, 퀘스트, 아 퀘템은 제외로 하죠 그럼. 그거는 퀘템 제외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2D가 좀 더 제 취향이긴 한데 다 그냥 좋아해요. 아 2016년 그러면 좀 그렇다. 4년밖에 안 됐네. 4년이라 물론 뭐 1년만 지나면 고전이긴 한데 제가 원체 막 1980년대 게임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2016년이면 조금 고전 느낌이 덜하긴 하네. 빰빰빰빰. 아니 그 정도까진 아니고 명함을 못 내밀고 막 그럴 정도는 아닌데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뭐 내용이 좋다면요. 뭐 저는 뭐 고전이나 뭐 그런 것도 신경을 쓰긴 쓰는데 그런 것보다는 결국엔 스토리를 좋아해서. 제가 스토리 덕후라서 스토리 좋아해요. 스토리 막 스토리 진짜 개쩌는 그런 거 개좋아해요. 진짜 상상도 못한 정체 반전 막 그런 게 많이 나오고 트릭이라든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추리물 중에서도 되게 대단한 추리물 그런 것도 재밌어하고. 아 달피니츄즈랑 F8 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속도 이렇게 해서 게임하라고. 야 이거 한 달 걸리겠는데 이걸로 하라고. 와우, 이게 방금 제시하신 달핀슈즈 플러스 F8 금지예요. 예. 요거 요 속도.
도쿄야와 저 했었어요, 방송에서. 유튜브에는 지웠어요. 했었고, 유튜브에서는 지웠어요. 엘리시움? 디스코? 뭔가 이름이 되게 촌스러운 느낌인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찾아볼게요. 디스코 엘리시움. 뭔가 디스코가 들어왔다는 게 좀 뭔가 이상해서. 나 근데 뭐야? 나 왜 여기까지 왔어? 아, 캐차마을 간다는 게 이상하게 여기까지 왔네. 아, 최근작이에요 또. 아, 추리 RPG. 추리면 또 재밌긴 하지. 추리 좋아해요 저. 도쿄와 했었어요. 했었는데 유튜브에선 지웠어요. 추리 좋죠. 추리 좋은데. 아, 욕이 많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나왔다고? 매출이요? 아, 추리, 매출이. 그것보단 저는 매출이 올랐으면 좋겠네. 매출 좋아합니다, 매출. 매출을 좋아합니다. 전사 라이언이요? 그거 재밌어요. 그것도 역시나 방송에서 했었습니다. 풀타임이 의외로 짧은 게임이라서 간단하게 하기 좋아요. 네, 캠방송은 저 오늘도 했었어요. 근데 그 아마 말씀하시는 건 그거 같아요. 게임하면서 항상 그냥 캠 켜놓고 하는 거.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따라다따따 약간 서양 스타일인가? 그렇게 욕이 많으면? 1인어도 어렸을 때 했었어요. 1인어도 어렸을 때 했었고. 네, 매출 참 좋죠. 매출이 좋아야 좋지. 네, 본보게임 예정 있고요. 확실히 본보게임은 제가 이사 가고 나면 확실히 많이 할 거고요. 근데 아마 공포게임은 좀 그 뭐랄까 시청층을 타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어떨랑가 모르겠어요. 아, 서양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띠띠. 근데 아까 제가 물어본 그거는 별로 케이스가 별로 없나봐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류의 게임 고전 중에서 명작 추천해달라 라고 했던 거는 뭐 없나봐요? 아까 영전 1,2랑 그 다음에 악투러스 같은 그런 예시를 들었던 과거에 뭐 고도 발달된 문명이 있었고 그게 한번 망했었고 나중에 주인공이들이 중세시대지만 차차 알아가는 막 그런 거. 자, 아무튼 여기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약을 갖고 왔군. 하하, 좋았어. 그런데 돈은? 돈까지 다 가지고 왔군. 좋아, 너희 친구를 데려와라 라고 하는데, 이제 온 거야? 왜? 더 늦게 오지 그랬어? 라고 산타를 다시 데려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어스터2요? 그것도 생각은 있는데 예정엔 없습니다. 생각만 있고 할 게임 예정엔 없습니다. 근데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라란 따라라란. 아, 신기해요? 그래요? 어나더 에덴 저 그거 한참 유행하고 막 그랬을 때 추천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 그 게임 해달라고 추천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바이오쇼크요? 아니, 그거는 예정 없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예정이 없습니다. 경험치 89,000. 얼마 안 남았다. 오케이, 만 정도 남았으면 얘도 충분하겠다 이제. 그럼 지금 남아있는 퀘스트 안 한 게 메인 퀘스트만 남아있는 상태인가 이젠? 다 했나? 다 한 거 같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가서 자리건드 쪽에서, 아니 건딩글래스 쪽에서 메인 스토리 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퀘스트 한두 개 빠뜨린 거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상하게 다 했네. 네, 저도 어스토2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궤적 시리즈 할 거예요. 할 건데 아쉽게도 그 TC는 제가 그 원래 비타로 에볼로 했었잖아요. 근데 스팀판으로 할 것 같아요. 스팀판. 영전 궤적을 기다리신 분들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라프라미스 안 했다 참. 이제 어떻게 하지?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당신들은 누구? 저는 란스라고 합니다. 아, 당신이 란스요. 반갑네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막 얘기를 해요. 란스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마란스 예정 있습니다. 아마란스. 아마란스 3D. 본론만 얘기하시오. 아, 예, 사실은 우리 극장 식당에 인기 가수 라프라미스가 실종되었다니까요. 내일 밤에 큰 쇼를 열 예정인데 그
그게 망치면 나는 해고라니까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오. 가수가 실종이라뇨. 내일 밤 다가오는데 어제 이후로 보이지 않아요. 전부 조사해봤는데 란스라고 했죠? 명성이 키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한번 도와달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드리죠. 고맙네요 하면서 여기서 일단 한번 자고 내일 찾아달라 라고 합니다. 따라따란. 여자 한 명에 남자 두 명이 너무 단서가 적은데 그거? 단서가 너무 적은데요? 그런 게임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좀 더 힌트 없나요 힌트? 아 아루온 때 많이 하셨구나. 아. 어디보자. 이 술 애호가한테 고락주 주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안 했어가지고 고락주를 주자. 고맙소 하면서 보상을 성이라면서 줬습니다. 아 희생해서 살려요? 뭔 내용이지? 마베 계집은 잘 가둬놨겠지. 호호 염려 놓으세요. 제가 누군데요. 잘 가둬놨어요. 아 그래 나는 마벨만 믿고 있지. 하지만 그 계집애가 쇼가 시작되기 전에 빠져나오면 재미없어. 아잉 걱정 말라니깐. 나만 믿어요. 근데 나머지 돈은 언제 줄 거예요? 우리 귀여운 마벨한테 당장이나 돈을 주고 싶지만 그래도 일은 철저히 해야 돼. 그러니까 쇼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응? 아잉 자기 정말 싫어. 나 그럼 갈게요. 돈이나 잘 준비해놔요. 호옹. 아 참 그런데 어디다 계집애를 숨겨놨댔지. 어머 그새 잊어버리다니. 아에리드 숲이라니깐. 아 그랬지 하하. 그럼 갈게요. 엇 미안합니다. 이봐요 눈을 어디다. 응? 정말 미안. 엇 어머 멋진 몸매네. 호호 같이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또 봐요 라고 합니다. 마벨 돼요. 에디터론 돼요. 에디터 어떤 캐릭터를 리더로 하냐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지고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여자 두 명. 저는 일단 딱 떠오르는 게 크로노 트리거. 아니다 그거 말고 그거 크로노 트리거 아니고 그거 그 성검전설. 성검전설 생각나네 그렇게 말하니까. 오성과 한음. 와 언제 저 거지? 오성과 한음이라니. 빠바바밤 빠바밤 얼빠 살려줘요. 누구지? 들어가보자. 살려줘요. 응? 저 사람들은? 라프라미스. 이 가수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라프라미스로군요. 반가워요. 어서 풀어주자고. 빨리 여길 나가야 돼요. 마벨이 돌아올 거예요. 마벨? 날이 여기 가둔 아주 사악한 여자죠. 사악하다고요?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 데다가 남을 괴롭히는 것이 취미죠. 거기다 남자는 무지 밝혀요. 자기 얼굴은 생각도 안 하고. 뭐라고 라프라미스? 아 이거 메인 테마곡을 틀고 자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라프라미스 뭐라고 했지? 계속 해볼래. 마벨 언니 아무 말도. 어머 얘 언니가 뭐니? 아까처럼 그냥 마벨이라고 해. 잘못했어요 마벨 언니.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제발요. 어머 불쌍한 라프라미스. 나도 널 용서해주고 싶지만 뭐가 어쩌졌지? 내 얼굴이 어떻다고? 두목 앞에 있는 놈들은 어떻게? 시끄러. 내가 말할 때 참견하지. 참 너희들 잘도 저 못된 계집애가 내 험담하는데 맞장구를 쳤겠다. 우린 맞장구 치지 않았소. 시끄러. 가만히 듣고 있던 건 더 용서 못해. 다 없애버리겠어 라면서 전투. 네 벨마 이벤트는 인간 여자 전사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아니면 에디터로 잠깐 늦은가 해야 돼서. 따라따라 따라따란 따라따라 따따란. 자 이제 슬슬 이 퀘스트만 끝내고 나면은 쿄가 레벨이 올라서 280 우라치기라고 하는 필살기를 배울 것 같네요. 슬슬 쿄가 무쌍을 찍을 때가 됐어. 그러고 보니까 넥레이스 좀 더 얻어야 될 텐데. 마나랑 힐링은 각각 하나씩 구하긴 했으니까 법사랑 여주한테 하나씩 주면 될 것 같고. 이 포 같은 상은 진짜 이벤트 제작 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배포돼 있는 그거 말고 유저들이 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툴이 있어야. 그래야 갓게임인데.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가요. 반가.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초 갓게임인데 이거. 그러면 영원히 사랑받을 텐데. 안타깝구나. 왜 배포를 못하는 건지. 라이토닝 에로 쏴 죽이고. 안되나? 안되네. 넥슬라이스. 예. 그 뭐냐 번역이 이상하니까
자, 법사 레벨업 일단, 그리고 Q 레벨업. Q가 이제 필살기를 배우죠. 280 우라치기. 초신 레벨업. 아, 너무 강적이군. 별수 없어. 이 방법은 안 쓰려 했지만 최후의 수단이다. 옷? 으앙,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좋아요. 당신들이 정 나를 죽이겠다면 내 손으로. 잠깐 가시오. 네? 어서 가라니까. 어머, 정말 고마워요. 역시 멋진 분은 뭔가 틀리네요. 호호. 댄스 왜 그랬어? 뉘우칠 것 같지 않은데. 알아. 하지만 왠지 미워하지 못하겠어. 자, 어서 사람들이나 풀어주자. 아, 귀문 파괴진? 그거 어렵죠. 뷰티로즈의 지배인이 기다리고 있어. 어서 갑시다. 예, 어서 가요. 가는 거요? 라고 하는데, 그럼. 쩝, 이 아쉬운 느낌은 뭘까? 이렇게 돼서 라프라미스를 데려다 줬습니다. 지배인님, 늦지 않아 다행이야. 바로 쇼 준비하러 들어갈게요. 정말 수고하셨네요. 사례는 언제? 당연히 드려야죠. 근데 그 전에 일단 쇼를 한번 봐봐라. 난 한번 듣고 싶은데. 그래, 우리도 여행만 할수 없잖아. 이때 안 보고 그냥 당장 돈을 주시오 했으면은 여전사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걸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지고 돈을 못 받습니다, 이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이벤트를 해야 경험치가 오르기 때문에, 돈은 못 받아도 경험치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합니다. 마지막 방법이 있으니까. 우흣, 그것은 자기 돈이나 준비해놓고 기다려요. 쇼는 절대로 못해요. 리메이크, 그죠? 저처럼 끔찍한. 도쿄야와 저 방송에서 했었어요. 한 2015년쯤에? 아, 갈증 나 너무 힘들어. 대신 유튜브에서는 이제 지웠죠. 그래서 없습니다. 아쉽게도. 으아, 큰일 났다, 큰일. 라프라미스가. 왜요? 라프라미스에게 무슨 일이라도? 라프라미스가 갑자기 심한 설사로. 으흐흐. 없는 머리 그만 뽑고 자세히 얘기해보세요. 리허설이 끝나고 뭐가 잘못됐는지 단체로 화장실로 가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쇼는 다 망쳤고 겨우 찾았더니 해고다. 정말 안 되셨군요. 이러면서 끝나는데, 이 이벤트를 할때 여자 인간 전사가 있으면은 이 이벤트를 더 진행할 수 있는데, 없으면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끝나면서 경험치가 오릅니다. 일단 리더를 바꾸고. 아니요, 진여신 전생 쓰리진 안 했어요, 저 방송에서. 하나도 안 했죠, 하나도.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모든 서브 퀘스트들을 다 끝냈고요. 이제 메인 퀘스트에서 지팡이를 만들러 갈 겁니다, 지팡이. 약간 던전 탐험을 좀할 거고, 그리고 경험치가 아마 좀더 올랐을 것 같은데, 오케이. 주인공 레벨업, 여법사는 아직 안 되고, 표 됐으니까 뭐 됐고, 얘도 안 되고, 라사야는 언제부터 이게 만렙이었대? 라사야는 만렙이고 이미, 오케이. 다 충분히 레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메인 스토리를 잠깐 보러 왔습니다. 이 누구냐? 알츠하이머의 집으로 올라가면 메인 스토리 진행. 기다리고 있었네. 앉도록 하게. 예, 그러죠. 얘야, 잘을 끓여오너라. 예,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 게임상에서 가장 대사가 긴 부분이에요. 한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대사가 긴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 요약을 해드리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네 애비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을 원하냐?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단체 사람들이 다 죽었다. 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달라. 근데 도와주지 못하겠다. 다만 자네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겠다. 도망갈 거면 도망가라. 라고 말을 하고, 그렇다면 영주가 빼앗아간 물건은 블러드스톤인데, 블러드스톤은 천년 전에 이 지방의 전설로만 내려온 이야기인데, 어떻게 아는 걸까 이 사람이. 어쨌든 천년 전에 마법이 되게 번창한 곳이었는데, 거기 중에서 이제 부사라고 하는 마법사가, 뛰어난 마법사 있었는데, 그 마법사가 힘을 너무나도 갈망해가지고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그 아이템 바로 게이트 스톤이고, 그걸 통해서 다른 차원에 가가지고 엄청난 힘을 얻어왔는데, 힘을 얻은 대신에 인성이 쓰레기가 돼가지고 오자마자 막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는데, 그때 영웅들의 손에 의해서 봉인이 되었는데, 봉인이 그 게이트 스톤에다가 부사의 영혼을 봉인시켰다. 근데 그 부사가 봉인되면서 남긴 말이 천년째 되는 해에 봉인을 풀고 되돌아오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천년째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올해 부사가 부활할 수 있다.
그거를 너희들이 막아야 된다 라는 스토리 되겠습니다. 근데 부사의 부활을 막으려면 무슨 영웅들의 그 고대의 영웅들이 막았던 그 영웅 중에서 지팡이를 갖고 있었던 기르 아르칸의 지팡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만들어야 된다 일단은. 근데 그게 다 조각조각 나있기 때문에 뭐 양피지라든가 그런 것들 뭐 지팡이라든가 양피지 그런 거 다 얻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어딘지 모른다. 그래서 마법사의 탑이라는 곳에 알카서그라는 마법사가 있는데 그 마법사한테 가가지고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걸 니들이 모아서 알아서 해라 라는 스토리 되겠습니다. 자, 요런 스토리에요. 딴딴. 그리고 마법의 반지를 주는데 이걸 데이브랜분 마을에 있는 늙은 기사 스테인에게 보여주면은 마법사의 탑까지 인도를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지까지 다 받았습니다. 몸 조심하게. 따단 따단 따란 딴. 글쎄 그것은 아무도 몰라. 그럼 왠지 저 젊은이들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네, 고대의 영웅들의 지팡이 초신. 왜 왔어요 겁쟁이 아저씨? 혼자 가면 어쩌겠다는 거요? 같이 갑시다. 왜요? 당신한테 아무 이익도 없는데. 자, 손놀이사의 특유의 선택지. 게임 중간에 뭔가 게임 오버를 당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 것인지 한 번씩 묻는 그런 특유의 스토리. 자, 같이 갑시다. 밑에 거 고르면은 바로 게임 오버. 자, 갑니다. 악튜러스에도 이런 부분이 있죠. 주말 히어로즈는 보통 한 주 정도 걸리는데 근데 요번엔 제가 이사 때문에 편집을 좀 못할 예정이라서 아마 좀 더 늦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요번에는 약간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사라는 변수 때문에 그래서 확답을 못하겠네요. 그 뭐냐 기라크는 지팡이 없어도 깰 수 있어요. 없어도 깰 수 있는데 있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있는 게 훨씬 더 쉽고. 있으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뭐 셀레스라든가 잡몹들 뭐 그런 애들만 좀 신경 쓰면 돼가지고 이사 방송이요 안 되죠. 안 되죠. 막 뭐냐 이사 도와준 아저씨 얼굴도 나올 테고 거기다 뭐 창밖 비치기라도 하면 어딘지 유추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따로 찍어가지고 편집하려고요. 일단 주인공 레벨업. 그리고 한 명 더 될 텐데 안 되네. 주인공밖에 안 올랐네. 아 축하합니다. 예, 불가능 난이도를 성공하시다니 축하드리겠습니다. 회복 한번 받고. 참고로 성직 마법은 전부 다 배웠고요. 전부 다 배웠고. 집들이 방송. 후후 안녕하시오. 누구? 당신이 란스 맞소. 크로소. 후후 잘 됐군. 난 다크블레이드. 나중에 또 볼 테니 그때까지 몸 조심하시오. 라고 하였구요. 여기가 바로 스테인의 집인데 쭉 올라가가지고 스테인한테. 근데 이 밑에 집사가 이렇게 분주하게 막 돌아다니는 거는 아마 스테인에 관련된 이벤트를 뭔가 하나 더 만들었다 없앤 게 아닌가 싶어요. 얘를 굳이 이렇게 설정할 필요 없었을 텐데. 아 주인님이요. 주인님은 2층에 계십니다. 올라가 보세요 라고 하는데 저것도 뭔가 이벤트가 있었을 건데. 네, 어스토도 저 다 알아요. 공약이라든가 그런 거. 혹시 스테인이 맞소? 내가 스테인이오. 저는 란스라고 합니다. 란스. 예, 저는 대마법사 알카서우님을 만나려 왔습니다. 자네 그를 어떻게 알지? 현자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알츠하이머님이 이것이 주신 것입니다 라면서 보여주고 무슨 일이냐 블러스톤에 관계된 일이다 말하고 만나게 해달라. 지팡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간다 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이동을 하였구요. 올라가면은 이복의 알카서그 내가 왔네. 스테인이라고 오 정말 스테인이로군. 여기까지 무슨 일인가. 오랜만이군 알카서근. 자네는 아직도 여전하군. 인간이 자네는 빨리 늦는군. 세월이 꽤 지났으니까. 아참 이 늙은이가 자네를 찾아온 이유는 저 친구들 때문일세. 응? 처음 뵙겠습니다. 란스라고 합니다. 인간이군. 엘프 마을을 나온 지 벌써 100년. 그동안 인간에겐 정말 질려버렸어. 차라리 드워프가 낫지. 이복의 알카서근 나도 인간이야. 현자님의 부탁을 받았네. 이 친구들을 도와주게. 이 부분에서 엘프가 있으면 엘프가 특수대사가 나오는데 파티에 드워프는 있으니까 드워프가 약간 헤헤 한다든가 약간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드워프는 특수대사가 없네. 엘프만 있고. 어쨌든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리로 올라와라. 약간 시험 같은 걸 치르게 돼요. 지팡이 가질 자격이 있는지. 인간 상당히 싫어하는 모양이요. 별수 없지 들어갑시다.
3D 게임을 하는데 약간 엘더 스크롤 같은 자유 뭐랄까 완전 그런 자유도가 엄청 높으면서 이것저것 할 수 있으면서 RPG 형태인 그런 거는 안 한 것 같네요. 잘 따지고 보면 했을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건 안 한 것 같긴 해요. 저는 자유도가 높은 것보다는 뭐랄까 메인 스토리가 크게 중심이 돼 있고 그러면서 자유도가 꽤 있는 그런 쪽을 좀 더 선호한 편이라서 딱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은 영웅전서 4에 보면은 메인 스토리가 쭉 있는데 그 알선소라고 있잖아요. 알선소 그 알선소 내에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서브 스토리가 그런 쪽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마 영웅전4도 대충 하신 분들은 모르실 건데 알선소도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알선소만의 스토리? 이게 왜 안 열리냐? 아 이거 그거구나. 아 돌아가야 되나? 귀찮은데. 네 페르소나는 아직까진 예정이 없습니다. 일단 내용은 다 아는데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할 예정은 아직은 없는지라 아이템 다 먹고 싶은데 돌아갈까? 그냥 가자. 저 밑에 담겨있던 문은 오른쪽 루트로 올라왔을 때 열리는 문인데 삥 돌아서 먹고 와도 되긴 되는데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빠밤빰빠밤빰. 아 그리고 세로뱀 마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큐어 크리티컬은 살리는 거고 그 메스 큐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런 스킬 네. 요런 스킬을 저번에 배웠는데 한번도 안 써봤죠. 한 번도 써보지 않았습니다. 따란따란따란따란. 이건 도망을 치려고 그랬는데 그냥 잡아야겠다. 아 맞아요. 그 길이 좀 많이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알선소는 그냥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대충 하고 그냥 메인 스토리 따라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많죠. 전 어렸을 때 그거 길 찾는 재미로 했었는데 보자. 브레슬릿은 힐링이랑 넥레이스 이렇게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방패가 하나 좀 쓸만한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방패 있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이사전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 집에서 하는 마지막 방송이에요. 부디 이사간 후에는 방송 환경 같은 게 훨씬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힐링 포션 중 못 쓴 아이템 내려가면은 이벤트성 전투 골렘 잡기 아이언 골렘. 여기서는 왼쪽으로 하면은 그냥 일반 골렘 오른쪽은 아이언 골렘이 나오는데 아이언 골렘이 법사 있을 때 훨씬 더 잡기가 좋고요. 법사 없다고 하더라도 웹폼 포션 전을 이용해서 훨씬 더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편합니다. 왼쪽 오른쪽 루트가 있는디 오른쪽 루트가 더 편하다는 거. 아 그래요? 다행이군요. 영전포 재밌어요. 개꿀잼 제 인생 게임. 저의 인생 게임이 두 가지인데 일단 B를 알고 있는가? B는 주로 아시리아 북부의 황야지대에 살고 있다 라고 해요. 어쨌든 영전포랑 파판 세븐 그렇게 두 개를 좋아합니다. 저는 디텍트의 거울 필요 없는 아이템이죠? 아 개소리는 근데 요즘 아파트는 그렇게 막 여기처럼 심하게 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좀 건축된 지 꽤 됐기도 하고 낡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막 다 들어오는데 근데 이사를 가게 되면 아마 그런 일은 없겠죠. 웬만하면 거기다 뭐 방음 부스도 있고 정 안되면은 진짜 정 안되면 방음 부스 안에서 자면 되니까 그러고 싶진 않은데 네 개 짖는 소리도 안나게 해야되는데 진짜. 자, 아무튼 잡아주고 여기서 오른쪽 말고 왼쪽으로 이쪽 통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근데 오른쪽으로 왔으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이는 집단 내부에서 엄격한 규율로 강인한 전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문제의 힌트를 계속 주면서 마지막에 맞추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네, 신혼집이에요. 예 네. 가서 쭉 가가지고 올라가서 아이템 까고 서클 오브 홀리 아무 쓸모 없는 아이템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가로린이에요. 이건 피는 인간과 엘프를 증오하며 멸망시키려 한다. 피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데
가로린이 정답인데 케크일지 카이일지가 문제인데 카이일 거야 아마 이거. 카이. 방송 어떻게 되냐고? 그냥 그대로 하죠. 대신에 시간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시간은. 야,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셨네. 예. 저도 영웅전서 1회차 했을 때 그랬었어요. 바로 해서 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인가 동안 계속 그냥 알선수 퀘스트 같은 거 하면서 알선수 다 깨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마법 레벨 45가 40몇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 타기도 전에 데카르나시온 배우고 막 그러더라고. 라운드 쉴드. 자, 이 상자는 특수한 상자 중에 하나라서 여기서는 넥레이스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딱히 얻을 넥레이스가 없긴 해요. 얘도 이미 만화 넥레이스를 구해놨기도 하고 여기. 그래서 딱히 얻을 게 없기는 한데